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늘은 친일파의 응징의 시간입니다.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우리나라 남아있는 아직도 이 친일파 후손과 후예들을 오늘 응징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코멘터리 뉴스에서는 저희들이 서치해갖고 발견했는데요. 이 정진석의 조부죠. 할아버지가 친일 행각을 한 관련 뉴스를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보도해드리고 이어지는 박상배의 뉴스 클래스에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사회를 좀먹고 있고 친일파 DNA를 갖고 있는 이 후손들과 후예들을 우리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배 뉴스 클래스에서는 그걸 중심적으로 다루고요. 커뮤니티 뉴스에서 하도 뉴스가 많아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매우 조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경의 고우생활정치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중점 법안, 7개 법안을 추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치란 측면, 민생정치란 측면도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정열 장현주의 노장 본색, 우리의 인기 코너죠. 인기 코너에서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미국에 왜 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멘트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뉴스 코멘트리에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 썩게 하고 있는 이 친일파들의 후손과 후예들 시리즈로 할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원,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죠. 이 유병호 사무총장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감사원과 대통령실 감사원이 상호간의 교환, 교신뿐만 아니라 지시까지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죠. 사실상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 교환한 거 아니냐. 이탄희 의원이 질문하니까 이탄희 의원 참 잘해요 요새. 기억도 흐릿하고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 결국은 인정한 것이죠. 한 번만 문자를 교환한 게 아닙니다. 수시로 여러 번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또 수사하고 이전 전임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실에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문자 교환은 수시로 교환한 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취재 감사원장은 더했습니다. 취재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대통령도 감사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취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 내심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도 어제 또 드러났죠. 이 대통령실과 여당 전술핵 배치, 미국에 요청을 해서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노태우 정부 때 이 전술핵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한반도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를 다 치우고 가겠다. 단계적인 핵무장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 끝난 겁니까? 북한에서는 핵실험한다, 핵개발한다 그러고 남한에서 또 전술핵 배치해서 상호 핵을 가운데 두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 핵이 하나만 터져보십시오. 우리 한반도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국민의 역사, 우리 역사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핵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핵전력, 항공모함, 핵잠수함, 폭격기, 한반도 전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이 본심을 또 드러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선제 타격 운운할 정도로 화급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선제 타격이란 말을 또 씁니다. 과거 6.25 전쟁 전에요.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지전이 일어나다가 개성 쪽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된 겁니다. 무서운 사실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무서운 사실들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정진석 얘기는요, 박상민 뉴스클래스에서 자세히 제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주호영, 나경원, 이재명 당대표가 당신네들 한미일 군사훈련 이거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진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인공기는, 서울에 인공기 나무되는 건 괜찮느냐? 전형적인, 여러분, 친일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기생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해방이 됐을 때 이들은, 사실상 이들은 말이죠. 반민특위가 계속돼서 이들은 다 감옥에 가야 되고 처단돼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반공을 내세웠습니다. 반공주의. 그 이승만 정부에서 반공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친관료들, 친경찰이 한 40% 이상 됐어요. 이들은 반공의 그늘에 숨어서 반공이란 말로, 반북이란 말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기생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주호영, 나경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인공기는 괜찮냐. 또 이것을 반공주의로 몰고 가서 이 자신들의 친일파의 피 그리고 친일의 역사의 그늘을 또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친일파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이들은 정진석의 친일 발언을 또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또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을 또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생존 수법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론 여러분 아시죠? 이 낙성대파, 이 이명박 정부 때 극성을 부렸던 파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들은 그냥 약화됐는데 이들이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제국은 무능하고 무력해서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가 낙후한 한국을 근대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진짜 근대화시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도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능하고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살아가려고 외교라든가 그리고 근대적인 발전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병탄한 이후에 바로 조선사를 왜곡해 썼습니다. 명성황후를 완전히 무슨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고종이 무능하고 무력하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근대의 계몽군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라를 팔아먹고 무력하고 무능해서 일제한테 바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결국은 나중에 독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고종 황제의 인산 이래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면 일제가 침략기 들어왔을 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운동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장투쟁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침략전쟁. 그 침략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만주에서, 충칭에서, 상해에서,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서까지도 우리는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의 침략전쟁, 그것을 완전히 희석화시키고 거기서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 희생당하신 열사들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뭡니까 도대체? 정진석의 이 한마디, 당신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정진석이. 정진석의 조부, 정인각의 친일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정인각, 오타니 마사오라고 3.1운동이 일어난 날에 그때 그 시대부터 1919년 계룡에 서기를 하고 계룡 면장을 했습니다. 군용물자 조달, 공출 업무, 군사 원호 업무, 국방 헌금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인물입니다. 진화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걸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1941년 총력운동, 이거 황국신민화죠. 일본 정신 함양과 대정익찬운동 시찰 목적으로 일본의 성지참배단에 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뭘 배우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겠습니까, 정진석이.
이 얘기는 박상민 뉴스 클래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코멘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친일파 응징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일제고사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이 줄 세우기 비판, 학교 간 줄 세우기 경쟁, 서열화 이거 문제가 있었어요. 1998년에 폐지됐다가 다시 또 이명박이가 이걸 또 부활시켰는데 이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각 학교마다 일제고사를 대비한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요. 일제고사 전에는 밤 9시까지 수업을 연장했었어요. 보충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성적 좋은 사람들은 상을 줬어요.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들은 그 학교에서 이 일제고사를 못 보게 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예? 이런 교육을 다시 하겠답니다. 2012년도에 다시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폐지됐었죠. 다시 부활시켜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나쁜 것은 골라서만 합니다. 하여튼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건 골라서만 합니다. 교사 학부모 단체 일제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도 일어납니다. 11월 5일이 윤석열 퇴진 전대학생운동본부에서 김건희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의 날입니다. 서울대에 어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헌법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서울대를 졸업했죠. 그 내용은 고교생 풍자 만화 윤석열차 또 감사원의 대통령실 문자 보고가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자유다. 그 자유를 스스로 유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업문 지시는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